안녕하세요, 배우 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마 촬영이나 공식 스케줄 때 잘 사용하고 있는 립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가수 제시님에게 영감을 얻어 기획 제작된 브랜드 K뷰티 브랜드인 언니뷰티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제가 언니뷰티 립 제품들을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정판으로 출시된 이 제품이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리미티드로 3,000세트만 출시된 언니레코드의 패키지인데요. 이번에 판매되고 나면 추가 생산 계획도 없고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소장 가치가 뿜뿜한 제품인데요. K뷰티 브랜드의 제품들은 2023 서울 뷰티위크 홍보대사인 제가 제품력을 굉장히 보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립스틱 12종과 립라이너 12종이 모두 포함된 제품인데요. 우선 언니뷰티의 리퀴드 립스틱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뷰티의 리퀴드 소프트 립스틱 같은 경우는 12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한 번만 발색해도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입술에 스며드는데요. 제형을 보시면 젤크림처럼 푹신하고 촉촉한 막을 입술 위에 생성해주는 데다 풀립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이물감 없는 블러링 표현까지 가능해요. 특히나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드럽고 가볍게 발색되는 매트 텍스처라 그런 것도 있고 컬러칩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되어서 활용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롱라스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색이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음은 언니뷰티의 립 라이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언니뷰티의 립 라이너 역시 12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제형을 살펴보면 리치하면서도 립 크레용처럼 부드럽고 가볍게 발색되는데요. 립스틱과 1대1로 매치되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입술 라인을 원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입술 크기를 조절해서 매력적인 립 라인을 완성시켜주는 제품이에요. 발라보면 번들거림과 번짐이 잘 없고 잘 지워지지 않는 구성과 판상 파우더의 조합으로 깔끔하게 립 라인을 딸 수 있더라고요. 저는 립 라이너와 리퀴드 립스틱을 믹스해서 사용해주는데 립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잡고 리퀴드 립스틱을 통해서 안쪽에 발색을 해주니까 혈색을 주기에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피부톤에 맞는 제품을 찾기도 좋고 어두운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 립 라이너와 리퀴드 립스틱을 믹스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가장 애정하는 레이어링 조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배우이다 보니까 립 컬러를 진하게 쓰지는 못하는데 제가 드라마 촬영 때 굉장히 잘 쓰는 자연스러운 조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립 라이너 1번과 리퀴드 립스틱 3번의 조합인데 립 라이너 1번으로 입술 라인을 따고 리퀴드 립스틱 3번을 안쪽에 발라줍니다. 그윽한 누드를 보여주는 1번 라이너와 장밋빛 빈티지 핑크인 3번 립스틱이 어딘가 분위기 있고 지적이고 싶은 날 바르기 좋은 조합인데요. 우아하기도 하고 많이 튀지 않는 데일리 조합입니다. 다음은 제가 상큼한 촬영의 컨셉이나 유튜브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합인데요. 립 라이너 4번과 리퀴드 립스틱 2번의 조합입니다. 립 라이너 4번으로 입술 라인을 따고 리퀴드 립스틱 2번을 안쪽에 발라주는데요. 생기있고 발랄한 코랄 컬러로 상큼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인데 피부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바로 립 라이너 2번과 리퀴드 립스틱 7번의 조합인데요. 먼저 2번을 바깥쪽에 발라주고 7번을 안쪽에 발라줍니다. 발라보면 안색을 확 밝혀주는 그런 컬러 조합으로 피부톤이 한층 화사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가을가을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립 라이너 6번과 립스틱 5번의 조합인데요. 먼저 6번으로 바깥쪽을 잡아주고 안쪽에 5번을 발라주는데 차분하면서도 그윽하고 안쪽 컬러로 풋풋한 느낌을 주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언니뷰티의 립 제품들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조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발림성, 지속력, 컬러 베리에이션까지 굉장히 완벽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한정판 리미티드로 출시된 언니뷰티 레코드 제품 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